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좀 독특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글씨가 거꾸로 보이죠? 배호. 제가 이제 배호 TV잖아요. TV 배호. 원래 이제 배호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배호 팬들이 아닌 분들이 안올것 같아가지고 배호 이야기는 가끔씩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배호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월 24일이 2021년 4월 24일이 배호님의 79 생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배호 탄신 79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인데 내년이 8순이에요, 배호님이. 그런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이제 배호 팬이니까, 배호님을 추억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배호님에 관한 이 콘텐츠로다가, 니들이 배호를 알아라는 이야기로 해서 1편서부터 10편까지 한 3, 4년 전에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20년에, 배호와 나의 사반색이라는 이야기를 또 1편서부터 10편까지 제작해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배호님에 관한 이야기는 뭐 흔히 꿰다시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조금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연도 같은 거 조금 틀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호님에 관한 이야기 주절주절이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호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비 내리는 명동거리, 비 내리는 경부선, 비 오는 남산, 비 오는 얘기가 많아.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 매혹의 저음으로 불러주는 아주 빨려 들어가는 매혹적인 그의 노래는 250여 곡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외국 곡, 번안한 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부른 것도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메이크 한거 같죠. 그래서 배호님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라고들 하죠. 29에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좀 뭐라고 할까, 약간 부드럽고 목소리 자체로 봐서는 30, 40대 정도의 목소리 같아요. 20대의 목소리가 결코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저음으로써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가장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위대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자, 배호님은 1942년 4월 24일 중국의 산동성 성도인 제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고 배국인씨예요. 1909년생이고요. 어머니는 김금순 씨라고 그래가지고 신의주에 있는 보성여고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배우님은 대가 4대 독자예요. 참그 배씨가 그렇게 자손이 많지 번성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동생이 있어서 배명신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그 남매가 그참그 배국인 씨랑 아니면 그 김금순 씨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1942년이니까 이제 해방되기 전이죠. 근데 그 배국인 씨는 그러니까 배호님의 아버님은 일본 동경대 나오신 분이에요. 수의학과. 그때 동경대라 그러면 악과몽이라 그래가지고 대단한 우리나라 서울대 또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지만 일본의 동경대라 그러면 최고의 학벌 학부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자마자 김구 선생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의 창신동에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창신동에는 조선시대 때그 궁궐에 있는 궁녀들이나 아니면 그 내관들이 살던 그런 그 마을, 집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이제 조선이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유지나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집을 지어서 살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서 살았고 창신 국민학교를 나오고 또 창신 중학교 나오고 또 대광고등학교까지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 피난 시절에 부산에서 잠시 또저그 중학교를 다녔고요. 어쨌든 예, 배호님은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도요 노래방 기계에 가면은요 아싸나 금영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이제 메들리까지 세려봤어요. 55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가수가 그가 돌아가신 지가 올해 예, 50주기 되는 해예요. 1971년 11월 7일 날 운명하셨으니까 50주년 되는데 50년 전에 활동하던 가수가 아직도 55곡이나 노래방 기계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배호를 얼마나 좋아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의 노래, 주옥 같은 노래는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걸 참고 삼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배호님은 이그 외가댁에서 음악적인 가정을 이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가댁에는 김광빈 씨, 김광민 씨,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KBS 관현악단이나 MBC 관현악단까지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숙모님은 안다민 선생님이라고 피아노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지금 없지만 어쨌든 그 외가댁의 음악적 재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배호 악단을 연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배호님의 드러머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삼촌이 김광빈 악단 이렇게 할때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뭐 드럼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독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1965년 돌아가는 삼각지가 시작할 때 히트 칠 때서부터 이분은 딱 6년 동안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옥 같은 250곡을 발표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인기를 얻는 거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에 잠깐만 기다렸다가요. 배호님과 나의 이야기를 또 다시 또 이어보겠습니다. 자, 안녕. 이거는 동아일보에 계시던 이태호 선생님께서 요 얼마 전에 그분의 그 배호님의 일대기를 만든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김선영 씨가 쓴 배호 평전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참그 책을 볼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저는 두 번, 세번다 읽었지만 이분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가수 생활 6년밖에 안 했지만 250 곡이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는 그 위대한 참 족적을 남긴 가수가 배호님 아니겠습니까? 배호 노래 한두 곡쯤은 중장년들은 다알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비 내리는 명동거리, 뭐이 사람은 노래나 기가 막혀. 비겁한 맹세. 자, 그래서 이제 배호님과 나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용산 삼각지에서 화가 생활을 평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압구정동 그 Y 갤러리라는 곳에서 전시회 할때 전시회 캐치프레이즈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개인 전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렸죠. 뭐 삼각지에서 주로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돌아가는 삼각지의 그 본거지입니다. 1967년인가 65년인가 그때요. 삼각지 로타리에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가도로. 그 고가도로가 참 관광명소였었어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라오면은 일부러 삼각지 와가지고 그 고가도로 한번 탁 걸어가고 그런 게 이제 큰 추억으로 자랑으로 여겼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도시가 발달이 되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해체되고 말았는데 그 돌아가는 삼각지 있는 데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1998년도인가 그때 용산구청에서 삼각지 뒷길, 그러니까 용산구의 뒷길을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뒷길을 이름을 짓자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그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삼각지인데 뭐 돌아가는 삼각지 뭐 배호길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용산구청에다 건의를 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가장 유명한 돌아가는 삼각지의 배호님의 그 명곡이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을 만들자, 배호길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배호길 1길서부터 배호 5길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제가 그때도 컴퓨터 좀 했어요. 저는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할 정도로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켜보다 보니까 배호 팬클럽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몇명안 돼. 근데 이제 80년대에 퇴직이 아니라 이제 그 기자들 이렇게 전두환이가 뭐 기자들 퇴출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모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출당한 어떤 분이 그 배호 팬클럽을 사무실을 이제 카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저는 용산 삼각지에서 화가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산구청에서 이면 도로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제가 배호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아가지고 막 쫓아왔어요. 제 화실로.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박찬영 회장님이 회장님을 할 때고요. 최기순 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영교 씨, 배호 약전을 쓰신 정영교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협인가 그런, 아이고, 내 이름을 뭐한 20몇 년, 30년 다 되니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 기자분까지 그런, 4명인가 5명이 왔어요, 우리 화실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놨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를 막걸리도 사주고요. 또, 안주도 기가 막힌 걸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하고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저는 두메상골을 조금 했더니 와 잘한다고. 잘하긴 뭘 잘해. 저는요 늘 하는 소리지만 체육부 장관이 달리기 못하고 국방부 장관이 사격 선수들보다 사격은 못하죠. 배호 회장 배호 노래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어쨌든 곡은 안 틀리고 박자는 안 틀리지만 우리 배호 모창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만큼 배호 노래는 잘 못해요. 어쨌든 그냥 흉내는 좀 내죠. 왜이 얘기가 좀 삐뚤어 갔을까? 그래가지고 배호 팬클럽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가야죠. 그는 내 생전 팬클럽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어떡하다 보면 총무를 시키더라고요. 좀 있으면 또 부회장 시키더니 어느 날 나보고 회장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월급 없이 회장을 시작한 지가 벌써 24, 5년째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배호님에 대한 그참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배호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이 추측 해보건데 참 아름다운 예술가면서 아름다운 음악인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분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술가다운 삶을 살다 가신 분이고 신장염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 약이 별로 안 좋았던가 몸이 뚱뚱 붓고 또 노래도 하기 힘든 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극장 무대에 가서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고난을 겪다가 돌아가신 분이 배우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배호 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요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배호 가요제라고 할까 하다가 배호 가요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배호님의 노래만 부르는 걸로 알기 때문에 배호 모창가요제는 또 별도로 하고 또 배호님을
길이는 트로트 가요제를 하자 이래서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라는 타이틀로 2002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17회를 저기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큰 가요제,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는 요즘에는 이제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제 가요제를 개최해서 트로트를 명맥을 이어가고 배호님의 그 위대함을 알리자라는 의미에서 그 가요제를 시작할 때전 가수들 내지는 그 구경 오신 분들 합창을 합니다. 돌아가는 사람 같이. 참 멋있지. 그때 멋있어요. 그 가요 무대 맨 마지막에 그 가수들 쫙 나와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가요제 정통,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 할때온 가수들이 무대에 쫙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관중들하고 돌아가는 삼각지를 합창하면서 그 가요제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잘 합니다. 배호 모창 가요제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두 번씩 했어요. 한두 번씩 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두 개의 가요제를 제가 이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호님이 환갑 열때 제가 이제 이미지를 올려드릴게요. 신문사에서 기사화한 거. 제가 배호 사갑 환갑 잔치를 해드렸어요. 무대에서. 또 배호님이 총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29살에. 안타까운 나이에요. 결혼도 못 해보고. 그래서 요 몇 해 전에 제가 배우님의 영혼 결혼식을 그 배우님이 계시는 누워 계시는 경기도 장흥의 신세계 공원 묘원에서 제가 이제 그 배우님의 영혼 결혼식을 올려드렸어요. 그것도 사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님의 산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11년, 10년 동안 그 산소 관리비를 부산에 있는 배호 팬님 한 분이 그걸 냈는데 요 얼마 전에 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그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배호님은 자손이 없어요. 배호님 돌아가셨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여동생도 10여 년 동안 용인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지금 후손이 없잖아요. 누가 묘를 관리해 주겠어. 그래서 배우 팬한 분이 배우 팬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 배우 묘지 관리비를 모읍시다 이랬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돈이 120만 원 모이고 또 한쪽에서 또 500여만 원또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100만 원이 아직 못 모였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제창하신 분이 이제 5년 7일 그 묘지 관리비를 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팀, 우리 팀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묘지 관리비를. 매 5년씩 그거를 이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배호님의 이그 위대함, 음악성 내지는 참 존경하는 예술인으로서, 저도 예술, 같은 예술가로서, 배호 40주년 때, 가요 무대에 제가 이제 인터뷰했습니다. 그 가요 무대는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배우 특집 하는 날 오라고 그래서 KBS에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런 그 추억이 납니다. 아,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배우님은 글쎄 어떤 가수가 나만큼 그렇게 그 배우님의 그 열정에 아니면은 배호님의 매혹이 돼서 광이 돼서 그렇게 이 배호님에 관한 추억을 살리고 또 기념비적인 행사를 하고 그랬을까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삼각지 지하철역 4호선, 6호선 거의 2번 출구 밑에 보시면은요 배호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사진 또 이미지 올려놓을게요. 배호 만남의 광장은 배호님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돌아가는 삼각지 대형 그림을 200호짜리를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황금 액자를 씌워가지고 걸어놨어요. 그것도 20년이 다 됩니다. 참,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제가 끝도 없고 또 내가 배우님에 관한 정성도 좀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지하철 안에 배우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철 안에 배우님의 동상 옆에서 기념사진 찍을 수 있게끔 만든 게 물론 이제 배우 팬들의 성금을 모아서 하겠지만 추측을 된 사람이 이제 저죠. 제가 이제 주창을 했으니까. 또 공공 건물에 그런 걸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열성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배우 만남의 광장은요. 지하철 그 천장에서 배우 노래가 40곡이 나옵니다. 조용하게 틀었어요. 아직도 나와요. 그게 만든 지가 한 18년, 17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각지 로타리에는요. 배우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 비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용산구청에다 건의해서 만들었죠. 배호 길 만들고 배호 노래비 만들고 배호 만남의 광장 만들고 배호 환갑잔치 해드리고 배호 영혼 결혼식 해드리고 배호 팬으로서 이렇게 하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느 날 배호 팬들이 그중에서 저를 배신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모함을 했죠, 모함을. 기가 막혀요. 그 얘기하려면 제가 지금도 흥분하고 있는데, 용산구청에서 1,500만 원을 문화체육관에서 받아가지고, in my pocket 했다, 이래서 했는데, 받긴 뭘 받아? 10원 하나 안 받았는데. 그렇게 모함을 하더라고요. 나 기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 아, 분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요. 지가 인기가 별로 없는 가수인데, 제가 충북 충주 출신이에요. 충주 향후회가 서울에서 있고, 충주 시내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어떤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가요제와 같이 애플 가요제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요제를 내가 이제 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이름 없는 가수 한 사람 좀 무대 출연시킵시다. 이래가지고 출연시켜줬어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줘라. 기름값이라도 주고 좀 저기 뭐야 내 제자 뭐 하는데 좀 올려줘라 그랬더니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을 주고 80만 원을 내가 띵겨 먹었대요. 기가 막혔어. 말이 안 나와. 그걸 내가 띵겨 먹겠습니까? 나도 화가인데 자존심 있고 그런데 80만 원 그거까지 그 벌에 얼마나 번다고 그걸 저기 뭐 띵겨 먹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가지 총무 보고 봉투를 직접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그런 모함을 한 거예요. 향후회 때도 내가 몇번 불렀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도 매번 줄때 내가 뷔페를 밥을 챙겨가지고 노래 하는 애그 뒤에 가서 먹어라. 야, 막 배가 불러야지 노래가 나오지. 그러면서 했는데 세상에 20만 원 그것도 안 부르려고 그러는 걸 내가 이 노래 한두 곡 하고서 걔 밥벌이 하라고 불렀는데 세상에 내가 80만 원 띄워먹고 저 20만 원줄때 총무가 직접 봉투로 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이랑 헤어졌어요. 제가 너들이랑 도저히 내 인생에서 너희들과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래가지고 그들과 헤어지고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배호협회라고 그래가지고 삼각지에 40평짜리 배호협회 사무실을 만들어서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배호협회는 그곳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즐거운 모임을 갖습니다. 그 배호단체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갖고 있는 이 단체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배호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좀안 좋은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세상사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참 배신당한 사람들한테 한이 맺히긴 했지만 그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어쨌든 배우님을 생각해서 다 잊어먹고 지금은 그냥 아름답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년에 그래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니들이 배호를 알아라는 시편을 하면서 배호님의 약전을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신 것까지 그 일기장까지 읽어가면서 만드는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호님과 나의 사반세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릴 것은요. 이 사무실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뭐 시내 중심지니까 지하실이긴 하지만 40평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늘제 혼자 이거 저제 화랑 이쪽에 그림 그리는 화랑 이 임대료도 있지 거기 임대료도 있지 조금 힘들어요. 전 가난한 예술가잖아요. 좀 슬픕니다. 길었고요. 매월 임대료 내니까 너무 힘든데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협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제가 힘이 돼서 배우님에 대한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 배우 79주년, 배우 탄생 79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가수와 같이 있었다는 게 행복하고요. 영혼 결혼식, 영혼 환갑 치러준 거에 대해서 저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가수와 같이 있었던 배호광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